13. "세상 덕분에 제가 진짜로 기분 좋은 생일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동안 이제 막 일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생일을 그렇게까지 잘 챙기거나 열심히 챙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랜만에 진짜 간만에 생일을 생일답게 보내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케이크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 많은 케이크 중에 이거는 베트남 세상이 보내준 케이크입니다. 너무 귀엽죠? 저 애기 같지 않아요? 헹. 너무 귀여운 이 케이크. 진짜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일단 보시면은 여기 이 위에 있는 이 크림 있잖아요. 이건 정말 잘못 먹으면 큰일 날지도 몰라요. 제가 세상과 소통하다 말고 세상들이 대거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일단 맛은 봐야 되니까 잠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뚫었어. 뭔가 이거 먹으면 이가 엄청 검은질 것 같죠? 그러니까 조금만 이거 먹을게요. 밑에 핑크 먼저 먹고. 치즈 무스인가 봐요. 치즈 무스에 검정 색깔 색소를 입혔나? 좋습니다. 요즘 이제 경이로운 놈은 시즌 2가 잘 찾니 방영 중에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 잘 보고 있습니까? 잘 보고 있어요? 벌써 다음 주면 마지막 회예요. 마지막 회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제가 컴백해요. 어머나 세상에! 지금 믿기지 않거든요. 놀랍네. 다 봤어요? 짱짱짱.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어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 일단 컴백.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카톡이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 읽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도 해야 돼가지고 한번 읽으면 다 답해야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오 진짜요? 오늘 생일이신 분이 또 있구나. 좋습니다. 오늘 여기 써있는 기획안까지 있어요. 자 그렇네. 첫 정규 앨범 발매 일주일. 지금 일주일 전이야? 세상에 큰일났다. 아 다이어트 언제 하지? 진짜 큰일났다. 다이어트 빨리 해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리고 다이어트 해서 예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야지. 너무 맛있어. 음방 나가죠. 첫 정규 앨범 발매 작곡 작사
식사 참여 소감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정규를 낼 생각에 작곡 작사를 시작한 건 아니었고 쓰다 보니까 곡이 너무 많아져서 이거는 정규를 내지 않고는 개운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에 정규 한번 가봅시다 라는 이제 플랜을 세우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나니까 뭔가 그 제가 노래를 해온 일대기가 쭉 그려지는 느낌이었어요. 막상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한 노래 쓴 초반곡부터 보면 한 3년 전곡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곡 내용도 되게 옛날에 제 추억을 담은 곡 내용이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제가 여지껏 노래를 해온 저의 일대기를 쭉 돌아보는 작곡 작사가 되었다 라는 걸 좀 전달해 드리면서 곡 작업 에피소드. 애착이 가거나 오랜 시간 만든 곡이 있다면 아 일단 우리 앨범에 들어오지 못한 아쉬운 곡들부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장르가 너무 겹쳐서 아쉽게도 들어오지 못한 곡들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끝에까지 고민을 하다가 지금의 리스트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곡들은 도대체 언제 공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곡들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다시 우리 앨범 얘기로 돌아오면 오랜 시간 만든 곡 이걸로 치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빗속에서랑 하나는 인디고 프라미스. 빗속에서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둔 지 되게 오래된 곡이라서 오래된 느낌이 들고요. 오래 걸린 느낌이 들고요. 인디고 프라미스는 멜로디 자체는 오늘의 웹툰 찍을 때 써놨었어요. 근데 촬영이 계속 이어지고 또 드라마도 하고 경이로운 소문도 찍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작업을 하러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을 멜로디 1절까지만 써두고 방치를 해뒀어요. 그러다가 1년 뒤에 드디어 작업 다시 마무리 지읍시다 하면서 찾아와서 다행히 파일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의 그 가사가 지금 인디고 프라미스의 그 가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진짜 무슨 그때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 그때 딱 원래 인디고 프라미스 곡 주제 내용 그거였다. 보내줘야 할 것들? 뭐 이런 거였나? 그러니까 제가 곡이 다 마음에 들고 하나하나 못 고르게 생겼으니까 근데 나올 수 있는 곡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정규는 생각지도 못했고 한 미니 정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또 이 많은 곡 중에 또 몇 개를 추려야 되고 또 나머지 곡들은 또 묵혀 있어야 되고 그럼 나는 항상 곡이 이렇게 쌓일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드는데 모든 곡은 제가 다 너무 아끼는 곡들이어가지고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는 그냥 진짜 버린다는 생각으로 보내줘야 되나 몇 곡들은? 뭔가 계속 이 곡들에게 애착을 갖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도달했을 때 인디고 프라미스 가사를 적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무슨 우울의 끝을 달리던 곡이었어요. 그거 원래 그러다가 약간 이제는 보내줘야 되나 생각이 들 때쯤 노을이 지고 있어서 그래 이 노을 위에 뿌려놓으면 다시 이 노을이 올 때쯤이면 그 노래들은 생각날 거야 뭐 이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기억해보면 다행히 지금은 잘 돌아가서 새로운 가사로 탄생을 했죠. 오렌지 노을빛은 그대로 살려서 남색과 오렌지 그 어딘가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이야기를 적어보았습니다. 일단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 한곡한곡 진짜 다 애착이어서 일단 하나하나 왜 애착이 가는지 그럼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때요? 괜찮죠? 일단 항해부터 시작해봅시다. 항해
항이는 왜 애착이 가냐? 일단 곡 편곡 자체를 싹 다 뒤엎었고 이 곡도 쓴 지 꽤 됐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의 웹툰 한창 할 때 썼던 곡이거든요. 심지어 이거랑 비슷한 장르의 곡을 제가 예전부터 써둔 게 있었어요. 그거랑 이거랑 진짜 고민 끝에 이걸 고른 거였거든요. 그래서 유독 그렇게 고민 끝에 고른 만큼 타이틀로서 정말 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애착이 갈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장르를 바꾸고 하면서까지도 노력을 끝까지 기울였잖아요. 심지어 가장 저를 괴롭힌 곡도 이 항이었어요. 믹스가 계속 어렵게 돼가지고 몇 차례 진짜 11번을 믹스를 바꿨나? 기사님을 저희가 새벽 내내 괴롭혔었어요. 심지어 기사님 코로나까지 걸리셨는데도 카톡으로 연락드리면서 아 여기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기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수정 끝에 지금의 곡이 완성이 됐는데, 아 항해 정말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곡이지만 그래도 정말 마음에 든다. 제가 그게 되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뭔가 그 전까지는 물론 제가 타이틀을 정해왔지만 제가 이거 할게요 라고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했지만 여러 생각과 여러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가면서 결론을 냈던 것 같아요. 약간 타이틀곡들을 보면. 근데 이번 타이틀곡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아 이번만큼은 정규인데 그냥 제가 해보고 싶은 거 할래요 라고 내던졌던 노래들이었어서, 심지어 저녁에 울면서 전화도 있었어요. 저 이거 이대로 하면 제 앨범 같지 않습니다. 저 다시 마음을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막 괴롭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 축을 담당했던 게 바로 이 항해였는데요. 그래서 이 곡은 애착이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뭐야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거 맞죠? 여기 댓글이 다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제 얘기 듣고 있는 게 맞죠? 소원 뭐 빌었냐고요? 소원 뭐 빌었는지 얘기하면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진짜 이루어지려면은 얘기하면 안 된댔어요. 그건 꿈인가? 어쨌든 이번 곡 같은 경우 If We도죠. 이것도 써준 지 되게 오래됐죠. 근데 되게 오래됐을 수밖에 없는 게 한창 작업을 바쁘게 했을 때가 산에 맞선 전, 오늘의 웹툰 전 딱 그때였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작업할 시간이 진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곡들이 좀 오래된 곡인데, 이 후에도 같은 경우는 뭔가 아이디어가 바로 나와서 떠올랐던 곡이었어요. 악기 소리들이 다 조금씩 나와서 여러 장르가 섞인 노래가 나오면 재밌겠다로 시작했던 곡인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약간 전 앨범의 테디베어처럼 새로운 제 음색을 갖고 있는 곡이어서 그래서 또 애착이 갑니다. 3번 곡이 뭐지? 뭘 한번 봐야겠다. 기다려보세요. 옛날 지금 카톡이 정말 빨리 한꺼번에 읽어야 되는데 여기다 바라던 바다. 바라던 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유기상 작가님 두 분과 처음 작업을 같이 했어요. 인디고 프라미스와 바라던 바다를 같이 쓰신 작가님인데, 쓰면서 정말 편안하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뭔가 그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아 대중을 좀 더 이끌려면 이런 스타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자꾸 틀게 되는 어떤 방향이 있는데, 곡을 쓰다 보면 그 방향으로 안 꺾게끔 계속 저를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좋다고 해주시면서 곡을 완성하게끔 도와준 곡이에요. 바라던 바다 특히나 가사도 술술 잘 써졌고 그냥 뭔가 듣고 있으면 진짜 벅차오르는 느낌이 들어서 또 좋은 곡입니다. 4번 권태기의 노래죠. 이거 권태기의 노래. 이거는 그거
권태기의 노래는 제가 지금 이번 앨범 내는 것 중에 가장 인디곡 같은 느낌이에요. 인디곡 프라미스랑 권태기의 노래가 인디스러운 곡인데 한 번쯤 이런 곡을 꼭 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브로콜리 너마저 분들 아니면 옥상달빛 선배님 스웨덴 세탁소 이런 분 선배님들의 노래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좀 인디스러우면서도 편안하고 그냥 그 들을 수 있는 노래를 꼭 내보고 싶었어서 뭔가 그걸 내 앨범에 수록할 날이 올까?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용기를 내서 이렇게 들어간 게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이게 특히나 왜! 그때 기억났다! 그래 맞아! 왜 권태기의 노래가 저에게 정말 애착이 가냐면 제가 노래 녹음을 안 한 지 정말 한참 지났을 때였잖아요. 노래 제가 2년 반 전에 녹음했고 심지어 이번 앨범도 너무 오랜만에 노래하는 거였고 막 너무 심리적으로 복잡했어요. 근데 제 첫 녹음 곡이 바로 이 권태기의 노래였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권태기 노래와 제가 좀 권태기 사이였는데 그날 심지어 목도 안 좋고 뭐 전체적으로 뭐가 다 안 좋았어요. 근데 같이 쓴 작가 코크 제 뭐 무슨 코크인데 걔 이름이 희창이라고 이름 얘기 되나? 희창 작가님과 그래도 이름을 불러드리는 게 기다려보세요. 희창이 그 이름이 뭐지? 뭔 코크인데? 하여튼 무슨 코크예요? 팟코크요? 파리코크? 콕파리? 콕파리? 콕파리! 네, 콕파리라는 작가 님과 전 진짜 작업을 많이 해요.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작업을 많이 하곤 하는데 그 친구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 오늘 이거 녹음 못하면 앞으로 뒤에 노래들도 다 녹음 못할 것 같은데? 딱 이러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았어요. 뭔가 이대로 놔버리면 다 뭔가 핑계대면서 아 오늘도 뭐 때문에 못할 것 같아 오늘도 뭐 때문에 못할 것 같아 그럴 것 같았는데 딱 그 친구의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띵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오늘 거 못 쓰더라도 재녹음하더라도 일단 끝내보자. 너무 오랜만에 녹음에 접한 거라서 내가 지금 겁먹은 걸지도 모르니까 일단 끝을 내보고 별로면 다시 하지 뭐 그래 좋은 생각이다 라는 마음으로 진짜 마음 다 잡고 끝까지 녹음을 한 곡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녹음을 끝내고 나니까 드디어 좀 용기가 생긴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녹음했었지 그래 맞네 녹음 이번에 잘 해보자 할 수 있겠다 라는 용기를 준 노래가 바로 이 권태기의 노래였어서 그래서 애착이 갑니다. 그래 맞네 이 에피소드를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까먹고 있다가 얘기를 못했었어요. 맞네 권태기 노래 그래서 제가 애착이 갔었고요. 5번 곡 아 이거는 말해모에 말모 말모 모르고 그래도 서로를 그리다. 이거는 지금 이 곡들 중에 가장 빨리 써진 곡이 뭐야? 라고 한다면 아마 모그서그일 거예요. 전 이걸 모그서그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전에 집에 가자 같이 작업을 했던 이유민 작가님과 함께 작업한 곡인데 이번 앨범에도 같이 곡 하나 쓰면 좋겠어요 라고 저는 얘기를 던지고 이제 앨범 곡 수급함과 동시에 같이 가서 작업실에서 일단 그날 일자를 쓰고 나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더 디벨롭하는 시간 갖고 저도 가사 정리하는 시간 가져서 그 일주일 뒤에 가서 2절까지 다 만들고 또 한 3, 4일 뒤인가 가서 3절이랑 다 완성시킨 다음에 데모 녹음하고 이제 녹음하는 날 전까지 제가 가사 다 완성시켜서 오고 그래서 한 곡 다 완성되고 한 3, 4일 뒤에 녹음 바로 하고 완성이 됐던 곡이어서 회차로는 세 번 만나 뵙고 완성이 된 곡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진짜 빠르게 써진 곡이었어가지고 저도 이게 확신이 안 섰어요. 내가 듣기엔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써지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곡인가 싶을 정도로 좀 정신은 없었지만 정말 빠르고 좋게 써졌던 곡이라서 기억에 유독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세상을 위해 쓴 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착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다. 그리고 타버클리프 이거 하나하나 다 얘기하려면 너무 많은데? 그죠?
일단 뭐 타버클리프 이거 같은 경우는 끝에까지 제가 거부했던 곡이죠. 근데 알죠? 미운 좀 들면 더 무서운 거. 처음에는 제가 이제 무대 위에서 춤출 생각이 없었어요. 만약에 수록곡 이런 걸로 보여준다면 그걸 연습해서 보여줄 용기까지는 있지만 타이틀곡을 제가 춤춘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너무 용기가 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곡을 타이틀로 정하게 될 때까지도 확신이 없었고 그래서 가사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이 곡에 대한 뭐랄까 어떤 기획을 내릴 때에는 저는 웬만해서 손을 떼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회사에 온전히 맡겨보고 싶어서. 근데 문득 안 되겠더라고요. 이대로 이 곡을 하면 춤 자체도 애초에 내가 주 무기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도구인데 노래마저 내 노래처럼 못 불러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정신 차려서 이 곡의 주제부터 약간 어떻게 무대를 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뭐 어쨌든 좀 다져보자 라는 마음으로 다시 자리에 앉아서 가사를 쓰기 시작했죠. 그때 들었던 가장 큰 주제는 사실 블랙스완이에요. 블랙스완이 가까운데 블랙스완이 항상 주 적을 만들면서 자기를 끝까지 올려내잖아요. 근데 적이 있었어요? 없었죠. 적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정상엔 섰지만 결국 그곳이 절벽이나 마찬가지였던 한 여자의 인생을 가사로 써보면 참 재밌겠다. 왜냐면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도 저에 대한 자기검열이 정말 심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한 번쯤 다뤄봐도 재밌겠다. 대신 이 노래 자체가 약간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같은 노래 분위기를 엄청 많이 풍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섹슈얼함은 가져가 돼. 그게 무대 위에서 진짜 섹슈얼함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좀 더 강인함 아니면 걸크러쉬란 단어랑은 어울리진 않지만 좀 더 그런 크러쉬한 부분을 좀 가져가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단어 선택은 그렇게 비슷하게 들리게끔 썼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주제는 굉장히 자기 그 뭐야 자기 검열에 대한 이야기를 써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써 나아가다 보니까 그럼 무대도 어떻게 하면 좋겠고 뭐 영상도 이런 식으로 찍히면 좋겠고 이 노래에서 담긴 뜻은 이런 거고 이런 게 좀 정리가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타버클리프가 어떻게 무대를 하면 될지 저한테도 와닿고 또 용기가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열심히 연습만 하면 어쩌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완성을 해낸 곡인데 이 곡이야말로 진짜 우여곡절 끝에 완성이 됐죠. 근데 내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주변 이 곡을 들어본 사람들 반응도 너무 좋고 혜정이한테 이런 목소리가 있었어? 이런 모습이 있었어? 와 혜정이한테 이런 곡이 올 줄은 몰랐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진짜 너무 감사하고 많이 들었어서 새로운 용기를 줬던 곡이에요. 그리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 곡입니다. 불러달라고요? 근데 저 이거 하람에 쌉이 안 떴잖아요. 그쵸? 맞죠? 안 돼요. 좋습니다. 타버클리프까지. 나머지 다 좀 짧게 짧게 얘기하겠다. 젠가! 젠가 같은 경우도 아니 이거 짧게 짧게 얘기를 못해. 어떡하지? 젠가 같은 경우도 제가 이 곡은 만약 타버클리프가 없었다면 젠가를 투타이틀 했을 때 또 다른 방면으로 세워도 재밌었겠다 할 만한 곡이었어요. 젠가가 뭔가 되게 흥미로운 곡이기도 했고 저 자신한테 작업하면서도 저는 원래 이런 재밌는 작업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아까 콕파리 그 희창 작가님과도 정말 너무 쉽고 재밌게 썼던 곡이었거든요. 젠가도 그래서 들려주는 사람마다 너무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젠가 같은 경우도 타이틀 후보였죠.
저한테는. 들어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랬고 인디고 프라미스. 인디고 프라미스 아까 말씀드렸죠? 인디고 프라미스 그렇게 가사와 여러 뭐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곡이었고, 편지를 보내요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또 우여곡절 있었죠. 9번 트랙 같은 경우는 원래 다른 발라드 곡이 여기 들어갈 뻔했어요. 근데 그 노래가 너무 좋은데 가사 정리가 너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뭔가 가사를 써보려고 하는데 뭔가 급하게 쓰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그렇게 쓰기에는 노래가 너무 아까워서 이 노래 좀 다음 걸로 밀어보자, 남주진 말고 우리가 갔대 가사를 쓸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훨씬 좋은 노래가 나올 것 같다 라고 해서 그걸 보류시킨과 동시에 그럼 내 거 발라드 중에 괜찮은 거 하나 있는데 넣어도 돼요? 라고 했던 곡이에요 이게. 근데 이 곡이 예전에 누가 알아보셨더라고요. 제가 버블이었을 때 지금도 버블이구나, 버블에 가사 이만큼 오려서 올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세상들이 아무리 세상이라도 너무 믿어서는 안 돼요, 이거 가사 유출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라면서 저한테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걱정을 크게 안 했던 이유는 첫째는 세상이기도 하고 둘째는 제가 언젠간 세상 밖으로 낼 노래라는 걸 너무 믿었기 때문에 별 걱정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곡이 맞습니다. 그 곡이 비로소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고요.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한참 됐어요, 그죠? 그때 보내드렸던 것도. 언젠가 무지개를 건너면, 건널 땐가? 건너면인가? 건너야 할... 내 노랜데 내 이름 기억 못한다. 언젠가 무지개를 건너야 할 때. 할 때? 이 곡 같은 경우는요, 이 곡이 진짜 가사 쓴 지 오래됐죠? 된장이 데려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쓴 곡이니까. 그쵸.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가사 수정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그냥 실제 이런 반려동물을 키웠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란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니까 그냥 상상해서 써놨던 것 같은데, 이후에 제가 다시 녹음하려고 보니까 너무 아픈 부분들도 많고 너무 과한 부분들도 많고 조금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내비둬 주는 게 듣는 청자 입장에서도 훨씬 편안하게 들리겠다 싶어서 가사 수정을 진짜 많이 했던 곡인데, 이 곡도 진짜 원래는 노래를 갖고 샀던 그 기점은 저 터널 때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것도 진짜 오래됐어요. 터널 워닝 때 내가 데려왔나? 된장이를? 그럼 워닝 이유인가 봐요. 워닝 이유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곡 빗소리가 들리면. 아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뭐 주변에서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이 무엇이냐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여기저기 진짜 이 곡을 많이 얘기하곤 했는데, 그 이유가 일단 이거 나중에 가사 설명 이런 거 할 때 거기서 들어야 더 재밌는데 슬쩍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 제 어릴 적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녹아 있는데, 노래 한창 시작할 때의 노래 얘기야. 노래 한창 시작할 때 이야기가 여기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 추억에 잠겨 있는 노래인데 끝에 젤리피쉬 연습생 친구들이 콰이어 부분을 같이 녹음해줬고, 그래서 뭔가 여러 시작점이 함께 들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 곡을 우리 세상이 또 무대 위에서 떼창을 불러줄 생각을 하니까 제가 노래를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연습생 시절부터 그 시작점이었던 운동장, 그다음에 우리 세상들의 목소리, 그냥 등등등등등등 진짜 많은 것들이 여기 노래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곡은 녹음하면 할수록 사랑에 빠졌던 곡이었어요. 편곡도 진짜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11곡 다 저한테 너무 애착이 가는 곡이다, 그래서 못 고른다. 그 말을 하고자 지금 몇 분이나 써본 거야. 거의 30분 동안 곡 얘기로 떠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곡 만들 때 어디서 영감을 받나요? 저는 보통 영감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아이디어 같아요. 아이디어. 아이디어 문득 이런 거 쓰면 재밌겠다, 이런 거 주제 써보고 싶은데, 이런 거를 그냥 메모장에 문득문득 이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한 기억 나면 몇 줄 정도 적어놓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쉬는 날에 야 희정아 재밌는 트랙 없냐? 이러거나 아니면 이런 노래류 쓰고 싶은데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그러면 딱 트랙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멜로디 먼저 막 써보고 있다가 문득 여보 그때 그 주제를 하면 재밌겠다 라고 갑자기 겹쳐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순간부터 곡이 진짜 빨리 만들어져요. 호로로로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저는 보통 곡을 쓰곤 합니다. 그거의 출처를 물으신다면 저도 몰라요. 진짜 갑자기 문득 빠뜩 떠오르는 거여가지고 영감의 출처는 모르겠습니다. 할멈? 아, 죄송해요. 키, 락 두 가지 버전 컨셉에 대한 간단한 설명. 아 원래 그거 아세요? 이번 주제 같은 경우는 주제가 문이 아닐 뻔했어요.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 고민 끝에 수다 라는 주제를 할 뻔했습니다. 수다, 왜 수다냐, 너와 나눴던 모든 이야기가 나에게는 노래가 되었어 라는 주제로 한번 모아보자 라는 그런 생각에 수다라는 주제로 앨범 원래 내려고 해서 낮에 수다, 밤에 수다 이렇게 나눠서 막 시간대도 정해보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뭔가 이 곡을 다 수용시키기에는 뭔가 개운한 주제가 아닌 거예요. 계속 아 뭔가 답답한데 아 뭐지 하고 있던 찰나에 뭐 여행, 바다 이런 주제는 어때요? 했더니 또 회사 입장에서는 아 그럼 타버클리프가 너무 뭔가 장르와 안 맞게 느껴진다, 타버클리프가 갖고 있는 그만의 또 매력이 있는데 그럼 너무 항해 쪽으로 치우쳐지는 것 같아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 라고 또 이제 논의를 했죠. 그래서 아 그럼 또 뭐가 좋을까 고민을 한참 하고 있다가 그냥 차 타고 가다가 문득 문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갑자기 문득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대로 그냥 갑자기 문 할래요 하면 또 되는 게 아니니까 집에 가서 좀 더 정확한 이유와 뭐 여러 받침을 할 만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밑밥을 좀 생각을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죠. 집에 가서 그래서 혼자 메모장 켜놓고 문, 내가 왜 문에 꽂혔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문득 타버클리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문 안,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언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곡이. 그래서 오 그래 괜찮네, 문 안 그래. 그 외에도 나 다른 곡들 보니까 집 뭐 방 안에서 혼자 편지 쓰던 느낌, 아니면 뭐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아니면 남들한테 꺼내지 못했던 나만의 솔직한 감정들 뭐 이런 걸로 치면 그치 문 안이지. 그러면 문 밖은 뭐냐, 난 원래 워낙 여행 주제 이런 거 좋아하니까 여행 주제로 써진 곡들은 다 문 밖으로 치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문 안과 문 밖 버전을, 그 전에 이제 낮, 밤, 수다였던 거를 쇽 바꿔서 안, 닭, 아니다 키, 락, 문으로 주제를 바꿔버린 거죠. 근데 이게 거의 어떻게까지 진행이 됐냐면, 자 이제 홍보해야 되니까 기자분들께 어떤 주제인지 다 돌릴 거예요 라고 하기 한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제가 갑자기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놀라가지고 에? 이제 아니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다 이렇게 공유가 돼서 모든 기획을 다 이렇게 쫙 하고 있는데 괜찮겠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 이번만큼은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내가 후회할지도 몰라, 그러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눈 딱 감고 네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지금의 앨범이 탄생이 됐습니다. 제가 만약 그 회사 직원분들 입장이었다면 정말 난감하고 화가 나고 놀란 순간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좋은 주제와 앨범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해주신 질리피씨 직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번 앨범에서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글쎄요, 너무 이야기 자체도 너무 많고. 근데 저는 그냥 늘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언제 한번 그런 글도 봤거든요. 뭐 이건 위로의 곡이고요, 저건 뭐 어떤 곡입니다 라고 슬쩍 말씀드렸는데, 이제 위로 주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도 제가 한번 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 얘기를 써놓았을 뿐이지만 그 또한 하나의 위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누군가가 공감을 하고 그 사람에게 들어맞았다면. 그래서 전 지금처럼 제 이야기를 마구마구 써나갈 거고, 그게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전 이번 앨범 또한 하나의 위로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로가 되는 곡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면 전 또다시 위로요. 공감.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나요? 라는 질문. 그런 정도입니다. 자, 단독 콘서트 이야기 나왔네요. 와, 근데 다행히 제가 팬미팅을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막 무섭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아직 그 곡 개수를 실감을 못해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러게, 단독 콘서트는 또 곡이 두 배잖아요, 그쵸? 혜정아 괜찮겠지? 괜찮을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앨범, 그래 이번 앨범의 모든 스케줄과 모든 것들은 저한테는 하나의 챌린지이자 하나의 도전인 것 같은데, 이번 단독 콘서트도 잘 준비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부족하지 않게 연습을 해보겠지만 부족하더라도 사랑으로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그런 저도 최대한 부족하지 않게 열심히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콘서트에서 세상과 가장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아, 전 이거 어딜 가나 계속 이 얘기했죠. 떼창이요. 떼창 정말 기대 중이고요.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제 앨범 9월 4일 날 리스트 업 되고 나면 곡 하나하나 켜서 가사씩 들고 와가지고 어디 어디 응원법 할 건지 같이 정할 거예요, 세상이랑. 그러니까 그거 제가 이렇게 캡처 떠가지고 저희 뭐야 김세정 오피셜 계정에다가 올려드릴게요. 다 그거 연습해 오시면 돼요. 알았죠? 세상한테. 아 그러게, 우리 세상은 콘서트에서 뭐가 제일 기대가 돼요? 뭐가 기대가 됩니까? 세상 워닝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러게요, 이번에는 워닝 저도 최대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콘서트 해주면 안 되냐고요? 이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만나는 게 제일 기대가 돼요? 저도 저 사실 세상 만나는 게 제일 기대가 돼요. 잉? 춤이 기대가 돼요. 열심히 해볼게요. 기대만큼은 못하겠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케이크 자세히 보여달라고요? 너무 귀엽죠? 진짜 귀엽죠? 귀여워. 6학년 세상도 괜찮냐고요? 너야말로 이 28, 이제 26 됐지. 이 언니가 괜찮니? 괜찮아? 알았어. 비를 거꾸로, 그렇네! 비를 거꾸로 붙였어요! 그렇네.
세상 똑똑한데. 그럼 H도 돌아가 있나 보다. 그죠? 이게 밑으로 가 있는 게 맞는 건가 보다. 머리를 파란색으로 염색했나요? 네. 근데 지금 좀 많이 빠져가지고 다시 염색해야 돼요. 지금 거의 머리가 초록색입니다. 좋습니다. 케이크 먹어봤냐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먹어봤습니다. 띵동. 지금 머리가 파졌네, 하필. 지효 노래 어떻게 들었냐고요? 너무 좋죠. 너무 잘 들었죠. Kill me, good, good, good. Oh, oh. 같은 가사요. 10초마다 생각이 나, 내 모습에 내가 놀라. Oh, kill me, good. 난 디덩, 디덩, 덩, 스톤. 챌린지만 잘했으면 됐죠. 챌린지 진짜 그 우여곡절 끝에 했어요, 진짜. 저는 진짜 춤이 너무 어려워요. 비하인드 저도 봤어요. 다시 그렇게. 일단 이렇게 생일날 우리 세상하고 함께 소통도 하고 오늘 카페도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세상들이 보내준 선물도 아직 다 이렇게 보진 못했지만 지금 정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얘기만 들었는데도 진짜 항상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에 보답할 수 있는 저 세정이가 될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카톡 대신에 전화 주신 친구분들이 꽤 있었는데, 다, 어떻게 지내? 물어보면, 지금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다음에 뭐할 거야? 얘기하면, 야, 난 진짜 살면서 너처럼 열심히 사는 애 처음 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언제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아직 감이 오질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에게 보답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이몸 바치진 않고, 이몸 다치지 않도록 열심히 발전시켜 나가면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세상과 함께할 이번 타보클리프와 항해가 들어있는 앨범 문, 정규앨범, 첫 정규앨범 문! 정말 재밌게 활동해보자고요, 우리. 재밌게, 신나게,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니까 서로를 많이 보고 많이 응원해주면서 활동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콘서트에서도 보고. 좋습니다. 진짜 경이로운 소문 끝나자마자 이렇게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저도 조금 정신없고 힘들긴 했지만, 그렇게 준비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팬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요즘 맨날 그거 같거든요. 그 영진님의 1등 하는 방법 뭔지 알아? 내가 알려줄까? 하는 그 뭔지 아시죠? 그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거기에서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유진 씨한테 얘기했나? 1등 하는 법그
저도 그거 요즘 되뇌이고 있거든요. 그거 약간 시크릿에서 나온 그런 느낌인데 오랜만에 저도 시크릿 효과를 기대해보면서 머릿속으로 한 번씩 그려가면서 잠이 들곤 합니다. 우리 활동도 재밌게 잘 해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오늘의 라이브는 여기서 이망을 하고요. 저희는 아마 이제 9월 4일 쇼케이스 때 처음 뵐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활동 때랑 콘서트 때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해요. 오늘 생일 너무 축하해줘서 고맙고 트위터 위에 올라가 있는 그 해시태그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봤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 온 세상이 저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더 반짝이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됐습니다. 진짜 이제 갈게요. 저 끝까지 오늘 좋은 시간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세상도 저만큼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